안녕하세요. 더존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넓은 실내 면적을 가진 3룸 단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입니다. 자, 이 여주에 2억대 전원주택이 간간이 있기는 한데요. 이 3룸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내 면적이 무려 33평이 나와 있고요. 대지 면적도 120평에 도로지분 20평, 총 140평을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주택 분양가격은 정확하게 2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의 현장 가지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4m 도로를 쓰고 있는데요. 자,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살짝 경사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경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쪽에 있는 집을 포함해서 약 6대지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만날 일은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우선 인상적인 공간이 이 주차 공간입니다. 차량을 2대에서 3대까지 주차할 수 있게끔 콘크리트로 이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잘 배치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이 주차장 앞쪽에 거실이 있으면 또 거실에서 뷰를 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쪽 주차 공간 옆으로 거실을 넣어주셔서 거실에서 막힘없는 뷰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우선 출입문은 안쪽에 있는데 옆에 있는 마당을 먼저 보여드리고 갈 거예요. 자, 현재는 지금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원하시면 뭐 잔디, 자갈 이런 마감재로 잔디를 어느 정도 조경을 다 해드릴 거고요. 앞쪽에 있는 이 호박석은 제가 이따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옆에 이제 쓰임새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자, 마당이 이렇게 옆에 좀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저 모서리 쪽에는 아주 예쁜 나무 같은 거 하나 식재해 놓고 여기를 약간 이제 메인 마당으로 쓰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옆마당도 크게 잘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이 옆쪽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증축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실 때는 쓰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건폐율 40%짜리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 첫 번째 기반시설인 개별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옆마당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창고 같은 거 추가로 지으시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쪽에 어느 정도 이제 여기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흙이 혹시라도 내려갈까봐 제가 아까 마당 앞쪽에 있던 호박석 있죠. 거기를 이제 앞에다가 쭉 깔아가지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기도 마감을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두 번째 기반시설인 LPG 벌크가스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상수는 모두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마당도 상당히 넓어요. 야, 한 2m는 돼 보이네요. 여기야말로 안쪽에다가 창고를 증축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제 좌측편에 이쪽에 터닝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이 밖에다가 물건을 실어 다니시기가 좋습니다. 보통 여기다가 뭐 판넬 같은 경우로 이렇게 창고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쓰기가 참 좋아질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앞으로 돌아가서 주택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집 앞쪽으로도 부동수전을 아주 널찍하게 하나 잘 빼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도 사용하시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2구짜리로 설치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는 화단에 물 주는 용도, 하나는 아이들 뭐 풀장에다 물 받는 용도 이렇게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집 앞쪽으로 데크도 석재로 시공을 해주셨네요. 이 뒤쪽 집은 목재로 시공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잘 써주셨습니다. 위쪽은 타일로 마감을 잘 해주셨고요. 앞쪽에 여기 조명 이랑 그리고 콘센트 뺄 자리도 하나 마련을 해주셨어요. 이 테라스 공간에서 전기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주택 건축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택 33평 단층 구조로 나와 있고요. 침실 3개, 욕실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는 자, 이렇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조적 시공을 잘 해주셨고요. 지붕도 수명이 굉장히 긴 스페니시 기아로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쭉 따라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여기 주차장 앞쪽에 현재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 여기 앞에 들어가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포치 공간은 한 1m 정도 네,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비디오폰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인터폰 하나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실내 공간 첫 번째로 전실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 전기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택이 남향이라 그래도 아마 보시기엔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왼쪽으로는 기문 신발장 4칸이 들어가 있고 가장 앞쪽에는 전신경이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 콘센트, 자, 일가소등 스위치가 들어올 이제 콘센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스틸 프레임 3면동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리는 전부 다 아쿠아 유리 처리로 잘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카메라 뒤쪽에 메인 마스터룸이 있고요. 제 오른쪽에는 다용도실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따라 들어오시면은 제 좌측편으로는 널찍한 주방, 그리고 오른쪽에도 시원시원하게 거실이 빠져있는 LDK 구조로 나와 있어요. 위에 지금 조명을 켜놓지도 않았지만 여기가 정남향이라 그런지 이렇게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앞에 저 멀리 산세가 쫙 우거져서 지금 전망을 가리지 않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앞쪽에 필지가 하나 있긴 하지만 저 앞에 땅은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은 저 안쪽으로 지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막힘없는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소파를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진짜 막힘이 없거든요. 평생 조망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케이블은 지금 양쪽으로 다 빼주셨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TV, 소파 배치할 수 있겠고요. 층고도 시원시원하게 잘 빼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거실이 넓어 보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스템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에어컨은 따로 구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널찍널찍한 주방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식탁은 따로 구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앞쪽에 아일랜드를 조금 낮춰가지고 식탁 대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6인용 식탁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조리 공간에도 이렇게 콘센트를 빼주셔가지고 자, 이쪽에서 뭐 전골 요리 같은 거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렌즈 같은 거 놓고 함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으로 현재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까지 짜져 있습니다. 근데 냉장고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돼요. 다용도실에 냉장고를 두 대를 더 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싱크볼도 사각으로 잘 놓으셨고요. 뒤쪽에는 이제 옹벽이 보여서 뭐 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이 가스레인지, 자, 여기도 지금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다 열어봤거든요. 안쪽에 콘센트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원하시면은 인덕션으로 바꿔놓고 전기 쿡탑 활용이 가능하겠어요. 자, 그리고 다용도실이 옆쪽에 있는데요. 자, 여기도 지금 중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야, 다용도실이 진짜 넓어요. 제가 아까 냉장고 부족한 부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여기 타일이 지금 이게 300짜리가 6개에다가 한 반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1900 정도 돼 보이는데 냉장고 양문형 한 대 크기가 9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문형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겠고요. 뭐 컨버터블 넣으시면은 3대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냉장고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 반대편 쪽에는 이제 보일러랑 여기는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세탁기를 뭐 타워형으로 놓으시면은 옆에 있는 공간도 많이 남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병렬 배치하신다 그래도 바싹 놓으시면은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 건조기도 넉넉하게 배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터닝도어, 자, 여기는 제가 아까 마당 뒤쪽에서 소개해드렸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 부족하다 하시면은 증축해 놓고 쓰세요. 건폐율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을 먼저 보여드렸고 제가 동선상 안쪽에 있는 마스터룸 먼저 보고 들어오도록 할게요. 야, 마스터룸도 크기가 시원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이렇게 창을 대치시셔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아쉬운 점은 여기도 에어컨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스터룸인 이유는, 자, 우선 이쪽에 드레스룸이랑 화장실 다 각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부터 볼게요. 자, 우선 시스템장을 기역자로 이렇게 미리 빼주셨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붙박이로도 충분히 바꿔놓고 쓸 수가 있고요. 안에 콘센트도 있어서 뭐 의료관리기기나 아니면 화장대 놓고 뭐 드라이기 이런 거 함께 이용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중문도 달아주셔가지고 공간도 분리해놓고 쓰시기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대신 욕실이 조금 아쉽네요. 욕실 크기는 약간 정사각형 구조라, 자, 현재는 변기랑 앞쪽에 있는 이렇게 세면대 보일 수 있겠는데 핸드 샤워기 이용하셔서 샤워를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말로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바꿔놓고 쓰시면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환기창도 볼 수 있겠고요. 수납장은 여기 안쪽, 자, 여기 이제 데드 스페이스 공간에다가 이렇게 수납장까지 하나 마련을 잘 해주셨네요. 자, 이제 반대편을 한번 쭉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안쪽에 이제 작은 방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양쪽 작은 방 사이에 욕실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요 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안방보다는 조금 작아졌는데, 야, 그래도 침실 크기가 넉넉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다가 붙박이랑 짜시면 한 10자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겠고, 여기도 남향으로 창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환한 그런 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편 방 볼 건데요. 자, 이쪽 방은 크기가 좀 전에 보여줬던 방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점은 여기는 지금 동쪽으로만 창이 들어가 있어서 오전 시간대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만약에 이쪽에다 붙박이장을 짜시면 10자보다 좀 더 크게 장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말이 작은 방이지 방 크기는 상당히 높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간에 있는 욕실을 볼 건데, 자, 여기 욕실이 약간 정사각형 구조에다가 이렇게 샤워대까지 넣다 보니까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부스나 파티션 설치해 놓고 사용하셔도 되겠고, 이렇게 오픈형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세면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변기 공간이랑 확실히 배치는 좀 넉넉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환기창도 꼼꼼하게 설치를 잘 해주셨네요. 끝났네요. 근데 화면상 봤을 때 어때요? 어두워요? 그래요? 이게 얘네들 또 자동 날리고. 헐. 잠깐 보고 계시라 해야 되나? 그럼 빨리 멘트 하자. 1분 안에 끝낼게요. 자, 갈게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에 위치한 신축 단층주택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2억 8천만 원에 이 넉넉한 대지 크기와 실내 면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청남향으로 들어가 있고, 대신면 생활권이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신 IC를 비롯해서 기타 상권들도 편하게 누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